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권능으로 임재하여 계십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절대 사랑,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요번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눈이, 희미하게 보여서, 병원에 가니까, 백내장이라 그러더라고요. 백내장이 좀 일찍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눈이 더 흐릿하게 보이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증가하려고 하다 보면 앞에 있는 분들 보이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분들이 너무 흐릿하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더니 백내장이 왼쪽에는 좀 더 많이 왔고 오른쪽에는 이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권유해서 제가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수술을 받고 먼저 왼쪽 눈, 심한 눈부터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이거는 뭐 며칠 가는 게 아니라 하루 만에 그냥 그 수술을 했는 거를 안대를 띄워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제 수술하고 그 병원에 가서 안대를 띄고 이제 이 안약을 넣고 세척을 하고 눈이 탁 떠갖고 보는데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이 그렇게 밝게 보이고 환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맑게 보이는데요. 지금은 계속 또 고침받은 눈으로 계속 쓰니까 더 밝아졌는지 뭐든지 제가 잘 느끼지 못하는데 그날 수술하고 첫 번째로 왼쪽 눈 수술해서 딱 띄었을 때요. 아니 얼마나 환하고 밝고 깨끗하고 맑게 안경을 안 꼈는데도 참 멀리 있는 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왜 오늘 새벽에 제가 이렇게 눈 수술 받은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육안, 이 눈도 희미해지면 수술 받으면 깨끗하게 볼 수 있고 밝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눈이 좋아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는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저 아름답고 귀한 하늘의 영원한 처소, 아름다운 천국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의 비늘을, 죄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천국과 지옥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문 열고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삽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 다니죠. 먹고 살려고 돈 번대요. 그리고는 여러분 좀 더 큰 집에 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막 그렇게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막 뭐 테슬라라는 뭐 외제차를 샀다나요? 이 외제차가 막 억대를 한대요. 그런데 이 외제차를 사고 막 그렇게 뽐내고 다니니까 그 옆에 사람도 그걸 충동을 받아가지고 아니 얼마 안 있다고 그 옆에 사람도 또 테슬라라는 뭐 무슨 외제차를 또 사더라는 겁니다. 막 아주 차가 삐까뻔쩍하고 좋게 보이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돈 벌면은 큰 집, 돈 벌면은 좋은 차. 요즘에는 또 막 그 무슨 저 바깥에 그 끌고 다니면서 그 차 안에 무슨 침대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차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예? 그런 차를 또 좋아해가지고 요즘에 그게 또 유행이잖아요. 그게 유행이잖아요. 막 그거 사려고 그게 몇 천만 원 하거든요. 그거를 사고 싶어서 그걸 사려고 막 욕심 부리고 세상 사람들의 욕심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요. 전부 여러분 우리의 죽음 이유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멀리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원시치 못하여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에 죄의 비늘이 벗겨져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천국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여줘야 될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의 영의 눈에 여러분 지옥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도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아주 못된 짓 하면서 아주 들키지만 않았지 아주 무서운 죄인들이에요. 아주 어떻게 그렇게 나쁜 못된 짓들을 많이 하고 사는지 그렇게 살면서도 여러분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시인이 아사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인이 여러분 진짜 떵떵거리고 악을 행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아주 형통함을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예?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왜 넘어질 뻔하고 왜 믿음이 미끄러질 뻔했는가 왜 낙심하고 좌절할 뻔했는가 그것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인의 형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또 몸에 좋은 보양 무슨 삼을 인삼을 먹고 홍삼을 먹고 막 몸에 좋다는 걸 다 너무 먹어놔가지고 여러분 이게 목숨이 끊어져야 되는데 안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안 끊어진다.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떵떵거리고 살고 여러분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자기들이 참으로 그게 당연히 누려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아주 교만으로 여러분 교만을 써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돈 번다고 아주 이 사람들의 소득은요 가만히 앉아서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소득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조금 여러분 뭐 무슨 돈을 벌고 그러면 전부 사는 게요 외제차 사고 여러분
자기 이 육체를 위해서 사치와 향락에다가 예,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르러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낙심하고 넘어질 뻔했다. 왜냐하면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데 나는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은요 얼마든지 고난을 안 당할 수 있는데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자 하면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 위해서 나라 살리고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던 분들이 오늘날 얼마나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공경을 당하고 지탄을 당합니까? 그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다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큰 고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예? 암따라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자.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떵떵거리고 살며 아주 못된 짓을 아주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도 감쪽같이 법망을 피해가면서 못된 짓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말씀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이 거룩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에 죄의 비늘이 벗겨져서 여러분의 눈에 천국과 지옥이 보여진다는 것을 얼마나 귀한 축복으로 알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드디어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따로 잠시 잠깐 후면 종말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은요 꿈과 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예, 여러분 아주 꽃다운 청춘이 있었잖아요. 아주 여러분 화장 안 해도 이쁘고 꽃다운 청춘이 여러분도 다 꽃다운 청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세월이 많이 갔는지 모르겠다고. 어느 순간에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흘러서 어느 순간에 이 꽃다운 청춘이 다 지나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꿈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져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의 삶에 여러분 이후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여러분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미끄러운 곳에 서 있어 보셨어요? 미끄러우면 넘어질까 싶어갖고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자빠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게 바로요 악인들이 당하게 되는 영원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 보지 마시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 나그네요 행인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우리 인생의 종말의 날이 다가올 테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으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은 자는요 영원한 죄송합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누리고 살아도 몇 년 누리는 거예요? 길게 살아야 100년이죠. 여러분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껏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죽고 나면 몇 년 살아요? 이 세상에 이 육신의 때가 끝나면 영혼의 때가 열리는데 내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인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겁니다. 그들이 갑자기 황폐하게 되고 그들의 인생의 죽음의 날이 다가올 때 그들은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잠시 잠깐 꿈꾸는 것 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걸 깨달은 것. 땅에서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다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 방패요 상급이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여러분 유산이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분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죠.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땅에 왜 삽니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요? 좋은 집, 큰 차를 타고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영혼의 때를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결단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저희의 상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절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죄 지으면서 잘 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저는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여러분 죄 짓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자기네만 멋들어지게 옷도 막 아주 명품 옷으로 막 쫙 도배를 하고, 여러분 명품으로 도배를 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멋들어지게 막 해외여행 다니고 막 여기서 저기서 막 해외여행지에서 막 멋있게 사진 찍고 아주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그 영혼이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도 그 죄를,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으면서도 깜짝까지 그 죄를 숨기고 그러면서도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가련하고 처량하고 여러분 불쌍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게 보여지니까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제가 요번에 어떤 분 그 카톡에 보니까, 여러분 이 사진을 봤어요. 사진을 봤어요. 이야, 얼마나 멋들어지게 사진을 찍었는지 몰라요.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좋다는 데서는 다 온갖 포즈를 취하면서 막 아주 멋있게 막 아주 귀티나게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 막 자기 카카오 거기다가 막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쳐다보면서 사진이 진짜 많아요. 막 150몇 장인가 120몇 장인가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 사진을 쭉 한 장씩 넘겨봤어요. 막 미국에서도 찍었고 파리에서도 찍었고 막 뭐 외국에 유명하다는데 다들 이집트에서도 찍었고 막 유명하다는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세계 여행하면서 막 그렇게 멋들어지게 사진을 찍어놨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야, 이분이 얼마나 불쌍한고, 이분의 영혼이 얼마나 처량한고, 이분의 영혼이 얼마나 가련한 인생인가.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 있거든요.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돼. 결론이에요, 결론.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복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복이 뭐예요? 해외여행 다니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의 복이 뭡니까? 멋있는 차 사가지고 그 차에서 막 멋들어진 경치를 구경하고 그 차에서 맛있는 요리해 먹는 게 그게 복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형편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가치관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은 어찌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 여러분, 믿음의 대표 인물로 꼽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이잖아요, 에녹.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일컬음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함을 받은 것은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에녹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에녹은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요 죄 중에 살았는 것 같아요. 근데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고 나서 그때부터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산 것.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녹의 인생에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받은 겁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멸망과 심판이 다가온다. 그래서 이름을 무드셀라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여러분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노아가 몇 살요? 600살.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인데 그때에 여러분 하늘이 창문이 열리고 땅에 기품이 샘이 터져서 여러분 홍수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 이 에녹이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란. 그래서 에녹이요 이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에녹아 오늘은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에녹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여러분의 이 땅에 여행을 마치는 날 천국 가는 날이라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여행을 마치는 날 여러분 그날이 우리는 천국 가는 날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믿음을 떠나서 자기 욕심과 정욕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요 무서운 여러분 멸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서 못된 짓 하고 살던 사람들이 저를 보세요. 죽음이 순식간에 다가오거든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그래요. 언제 자빠질지 몰라요. 언제 지옥으로 빠져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 죽음의 날이 딱 다가오는 순간에 여러분 그들의 영혼이 그냥 쏙 빠져들어가는데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결박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때 지옥에 쑥 빠져들어가서 그 무시무시하게 끌어오는 유황불 속에 확 들어가게 될 때 온몸이 그 불 속에서 그 불길 속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죽으면 끝인 줄 알았죠? 죽는 순간에 여러분 극심한 고통이 몰아치는데 여기가 어디야? 그런데 악한 귀신 그를 데리고 간 악한 영의 세력들이 야 이 새끼야 여기가 지옥이다 그러면서 막 고통을 주고 여러분 무서운 형벌을 가하는데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결단코 영원토록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영원토록 심판과 멸망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가치관으로 여러분 불쌍하고 처량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카톡에 그분의 그 여러분 그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처량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온갖 멋을 다 부리고 멋지게 찍은 사진이 저한테는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실상이 보이기 때문에
처량하고 가련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 영혼이 주님을 떠나 살고 있는데, 이 사람 예수 믿던 사람이에요. 이 영혼이 주님을 떠나 살고 있는데, 주님, 주님을 떠난 삶이 아무 제약이 없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이 인생이 가련하고 처량한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요,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발자국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순식간에 교회 문이 닫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갖 조롱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이렇게 갑자기 우리에게 급격하게 다가올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핍박을 당하지 말고 의를 행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으로 세상 가운데서 핍박과 조롱을 당하더라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훈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영광의 나라 아름다운 천국으로 영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밖에 우리에게 더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며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닥쳐지는 주님의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